서울시당 노동위원회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당선인 축하 및 선대본 해달식에 사회를 맡은 저는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선대본부장 이우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노동위원회 동지 여러분, 지금부터 노동위원회 당선인 축하 및 선대본 해달식을 노동위원회 동지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박진희 위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인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3선 하셨죠? 아마 유일무일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선거는 승자가 있어 패자가 있지만은 저는 이분께 더 박수를 한번 더 쳐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선 구로울 의원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중에 우리 이제 전국 노동위원회라고 당 조직에 있습니다. 상설위원회입니다. 거기에 상임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배강욱 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은행 계좌를 뭘 갖고 계신가요? 우리 은행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정현실 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면 생각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안전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전 위원장이신 김인우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산하인데 이 우리 지하로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지하철 있죠? 전 5678 위원장인 김인환 위원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4차 에너지 하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중에 에너지공단이라고 있습니다. 현 위원장이 김성우 위원장 참석했습니다. 노후희망위원이라고 사무처장이 안중원 사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2인지 노동자인가요? 조원기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선거 때 우리를 무지하게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머리도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머리가 빠져가지고 김원희 전 정무수석에 참석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괴롭혔습니다. 뭐 맨날 내가 뭐나 하여튼 예. 또 이제 실무를 했던 그 이지환 비서관 그 이용도 의원님실 바로 대회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노동특보단장을 맡은 박진우 서울시당 노동위원장님의 대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당 노동위원회는 상설위원회지만 그동안 지역의 상설위원회들의 활동이 좀 뜸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노동위원회가 2016년 10월 그때 그 촛불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기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때부터 활동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49개 지역 노동위원장님들과 26명의 부위원장님들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 문제도 찾아가서도 이야기도 듣고 또 해결은 그렇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우리 파란로끼리 서울에 전부 다 차지했기 때문에 현장 정치, 현장 활동을 더 강화를 해서 우리 뭐 시장님을 비롯해서 24개 구청장님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님들 함께 현장과 같이 하는 그런 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이제 8월 25일 뒤에는 노동위원회가 어떻게 개편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와 연계해서 지금의 인적 가운데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을 알려주신 박진우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